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의료소송. 이게 이제 참 보통 뭐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인데 어제 여러분들 이 의사 기소가 일본에 비해가 한 265배 정도가 많다. 행사 기소입니다. 이런 내용을 내보냈는데 현직 의사분들의 의견을 많이 남기셨네요. 그 내용을 여러분 함께 한번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송이 많아지는 것은 의사의 업무량 때문에 주의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은 아니고 환자들이 소송을 걸어서 뭔가 경제적 이득을 얻고 싶어 하기 때문에 주로 생기는 겁니다. 현직 의사십니다. 의사는 신이 아니고 인간일 뿐입니다. 병이 낫는데 도와주는 역할만 하는 건데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소송을 겁니다. 음식 배달시키고 온갖 터집 잡아 돈 안 내고 돈 뜯어가려는 인간들과 똑같은 심보로 하는 겁니다. 한국의 현재 보통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미뤄보게 되면은 이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저는 정확하게 감이 오거든요. 교과서에 정해진 대로 여러분들 약물을 투입하고 수술을 하더라도 그분이 생명을 건지냐는 문제는 그분의 신체가 수용할 수 있으면 살아남는 거고 그거를 약물이나 이런 걸 수용 못하면 죽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신의 영역이지 의사의 영역이 아니거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환자들이 의료소송을 걸어서 뭔가 뜯어먹고 싶어 하기 때문에 주로 의료소송이 빈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아주 심할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법 때문이지 치료 결과가 다른 나라보다 안 좋기 때문은 아닙니다. 치료 결과는 전 세계 손가락을 꼽을 정도로 좋습니다. 진료 수가가 오르고 진료 시간이 늘면 진료 과정 중 좀 더 방어 진료를 하고 기록을 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의료 소송이 많은 이유는 그동안 무과실 책임이란 한국에만 있는 희대의 이상한 제도 때문입니다. 재판 결과상 의사가 진료 과정 중 아무런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게 판결이 나더라도 도의적으로 변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소송하는 게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의료소송 블로커들도 많이 생기고 병원 앞에서 깽판 치는 사람들과 그냥 합의하는 게 나 돈 주고 합의해버리는 병원들도 많아졌습니다. 그게 또 블로커들이 더 많아지게 된 겁니다. 거기다 사법계에서 돈벌이로 여겨서 배상 판결도 요즘은 12억, 14억, 18억 등 엄청나게 올리고 있는 것도 큰 요인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의사분이 하시는지 알겠어요. 그냥 뜯어먹는 겁니다. 과실이 없지만 도의상 책임을 지라. 그리고 이런 피켓 시위 같은 거 여러분들 병원 앞에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과실 책임이나 한국에만 있는 희대 이상한 제도입니다. 어떻게 할지 나는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 소송이 많은 사회지 않습니까? 소송을 하는 사람은 아무런 여러분들 손해가 없습니다. 밑죄와 본전인 겁니다. 그래서 무고를 걸고 명예훼손을 걸고 허위사실 유포를 걸고 별거를 다 걸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들 의료소송뿐만 아니고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도 저 양반이 돈이 좀 있는 것 같다. 행평이 조금 나은 것 같다. 그렇게 하면 무자비하게 여러분들 뭐죠? 소송을 걸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들 지금 드러난 겁니다. 이게 소송을 거는 사람들의 피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소송을 남발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의료소송은 훨씬 더 뭐죠? 이득이 더 크겠죠. 그러니까 더 많이 걸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생명을 구하는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조치가 없으면은 그러면은 그냥 사회 전체가 비용을 치르는 건 비용이라는 것은 다 이야기하게 되면 의사분들이 신의 성실의 원칙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방어진료를 하는 겁니다. 언젠가 이 의료사태 초기에 한 분이 글을 남겼지 않습니까?
제가 생명을 건진 것은 누구나 방어진료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의과대학 교수님이 결단을 내려가지고 리스크를 감당하고 여러분들 수술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런 건 이제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것은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집행할 수 있는 의사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치료해야 될 개인적 비용이고 사회적 비용인 겁니다. 사회가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의 과실의 문제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지금 적용하지를 않겠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전부가 다 피해를 보는 겁니다. 있는 사람 문제가 없겠죠. 있는 사람들은 외국 나가서 수술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재벌 회장들 다 외국 나가서 수술 받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의료 소송에서 무과실 책임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최근 의료 소송에서 환자 측이 의료 과실을 입증해야 되는 책임은 점점점 완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꾼들이 의료 소송을 부추길 수가 있겠죠. 환자 보호를 위해 입증 책임을 환자들이 입증해야 될 책임을 완화하기 때문에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은 그러면 뭐죠? 그냥 사회적으로 다 함께 방어진료를 받아들여야 되고 그다음에 대기시간이 늘어나고 수술 시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늘어난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특히 위험이 많이 따르는 그런 수술을 담당할 수 있는 의사들은 현저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영안실마다 무엇을 뜯어먹을 것이 없나 어슬렁거리는 변호사와 변호사 사무장 블로크 등을 출입 금지부터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하기야 TV를 보니까 수술 지연에 답답해서 복지부에 전화하면 국가도 환자한테 변호사를 소개시켜서 뜯어먹으라고 시키는 연결시켜주는 대한민국 정부 수준입니다. 이 나라 정부가 이 나라 국민에게 뭘 바라겠습니까? 필수 의료하는 의사는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뭐 이제 고객 유치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영안실 다니면서 끈수를 물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은 모양이죠. 굉장히 위험한 직업이지 않습니까? 수가 문제 소송 문제는 의사 측에서 지난 20년 30년 전부터 끈질기게 주장해 왔지만 복지부 관료들은 무시하고 뭉개고 지내왔습니다. 의사들은 환자 곁에 있을 때 제일 행복하고 또 보람도 느끼고 당연히 환자를 돌봐드리는 반대급부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런 의사들이 오죽 안타깝고 답답하고 먹고 살기가 힘들었으면 환자 곁을 떠나겠습니까? 떠난 것이 아니라 떠나도록 만든 것입니다. 제 의견은 개선이 아니라 계획을 해야 될 분야는 보건복지부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도 그렇지만 교육부도 대단합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 없이 자기 출세만을 위해 사는 모습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1949년생 산부인과 의사의 호소입니다. 1949년생이면은 지금 71세 정도 다 뭉갠 겁니다. 뭉개가지고 그러니까 가격 통제를 수십 년간 해오면서 문제를 다 덮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터진 겁니다. 의료소송에서 이제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네요. 대단하네요. 라이센스를 취소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도구를 빼앗는 거지 않습니까?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할도록 규정을 강화했는데 의료계에서 큰 반발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면허 취소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 너무 가혹한 일이죠. 참. 의사 면허 취소법으로 알려진 이 법은 2023년 5월 19일 날 정부에서 공포가 됐습니다. 의료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너무 가혹하네요. 실행뿐만 아니라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도 면허 취소 대상입니다. 의사들을 옥죄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네요. 의료소송의 증가에는 변호사와 환자 가족들의 역할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의료 전문 변호사의 등장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대응이 더욱 체계화되고 전문화되었습니다. 이는 의료소송의 질적 향상과 양적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료 변호사는 의료소송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의료소송 건수가
폭발료 증가하겠죠. 최근 의료소송에서 환자 측의 입증 책임이 완화되는 추세를 가고 있습니다. 의료소송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양당 간에 이런 결정해야 되는 거죠. 이런 낮은 수가의 의료소송까지 증가하게 되면은 비인기과나 생명을 다루는 필수 의료과 분야의 지원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사회적으로 이 문제를 합리적인 선에서라도 의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가 없으면은 그러면 뭐 그게 수반될 수밖에 없는 수술 지연이나 수술 감소 같은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